그동안 이제 연습했던 픽들이 오늘 이제 좀딱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했던 픽들이 이제 좀 원활한 상황에서 다 나오게 되면서 또 승리까지 가져가게 돼서 되게 만족한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또 만족했다는 경기력 표현보다는 되게 얻는 게또 많이 없고 되게 많이 얻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승리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. 1세트 뭐 타워도 많이 깨고 2세트는 펜타킬은 못했지만 쿼드라킬 해가지고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민영이가 저도 펜타킬을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, 펜타킬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1세트, 2세트 보면은 뭐 오늘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. 새로운 걸또 시도하시려고 하고 좀 어떤 컨셉을 시도하시려고 하셨고 결과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제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 팀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이제 패치에 맞게끔 계속 연습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많은 픽들로 연습하고 있어요. 또 이제 운영이나 뭐다 도로 연습하고 있지만, 이제 딱 이제 뱀픽이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준비된 상황이 이제 상대방이 우리 이제 뭐 픽들은 이런 각이 나와야 뭐할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그런 부분이 좀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팀 바텀이 이제 실력도 워낙 이제 좋은데 그에 이제 또 거기다가 챔피언 폭도 너무 넓어요. 또 이제 한 번은 또더 이상한 부분은 이제 뭐 구도를 정말 좀 바꿔서 해도 되게 좋게 나올 때도 굉장히 좀 많았어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유능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굉장히 챔프폭이 너무 넓고 굉장히 또 근데 그 챔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네,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오늘 이제 연습하는 부분에서 다 이제 연습했던 구도가 딱딱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. 이제 더뭐뭐 나왔을 때뭐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너무 좀 이제 네, 전략적으로 힘들 것 같고 네. 그냥 민석이가 럭스라는 챔피언 되게 좋아하니까 럭스로 재밌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펜타를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 선수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뭐안 져서 서운하다 뭐 이러진 않고요. 그냥 뭐 서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 모든 팀들이 그냥 다 저력 있다고 생각했었고, 오늘 그 브리온도 되게 저력 있는 팀이라 생각해서, 그래도 되게 상대 팀도 되게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2세트 이제 얘기를 좀 못했었는데, 이제 크산테나 뭐 자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많이 연습했었던 픽이었어가지고, 오늘 또 좋은 상황이 나와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약간 팀의 위기에 이제 이군 선수들이 올라온 건데 첫 상대가 9갈시 캐리어여서 되게 좀 심리적으로 힘들만 한데 긴장 최대한 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느껴져서 그냥 뭐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. 일단은 바텀은 이즈리얼 뭐 카르마 버프 외에 좀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뭐 서포템 금지된 거랑 그런데 이제 뭐 남은 2주 동안은 설 연휴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그냥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비를 또 잘해서 다시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민영 선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, 네, 이제 연휴 때 잠시나마 쉬고, 그 전후로 해서 좀 이제 바뀐 패치 버전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, 확실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현재만 좀 생각하는 부분이라 지금은 T1이어서 뭐, 그렇게 크게 이겨야겠다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근데 이제 모든 팀들이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 이제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,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면 볼수록 개인적으로 좀 무섭습니다. 네, 왜냐면은 유지하면서 점점 더 잘해진다는 부분이 이전에까지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,
이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계속해서 연구와 준비 잘 하겠습니다. 항상 우리 이제 티언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설 연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남은 스프링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잘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